신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집에 살고 있던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사비를 주고 달래보아도 협상이 아예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 경매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명도 2탄 준비했습니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 집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경매 길잡이시죠. 설춘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하고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숨차게 달려와서 이제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네. 기쁜데요. 기쁜 거 맞으세요? 기쁜데.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대부분 이 명도 이 부분에서 어지간하면 이제 타협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 또 이제 강제 집행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실제로 저희가 낙찰을 받으면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 협상을 해서 약 한 95% 이상은 좀 명도가 원활하고요. 반면에 이제 한 5% 정도가 최악의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한다. 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로 좀 짐을 끄집어 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네. 것과 똑같고요. 실제로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받은 아파트나 상가에 있는 모든 짐을 갖다가 이제 끄집어내고 사실상 낙찰자가 이제 도어락만 교체하면 강제 집행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허. 네. 뭐 워낙 이쪽으로 오래되시니까 알고 계신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점유자가 잠수를 탈 수도 있고 뭐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막무가내로 이제 못 나가겠다 버티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네. 오늘 그 사례를 간단하게 네 가지 예. 정도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지인이 그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낙찰받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낙찰받고 명도 협상을 하러 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이사를 갔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가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럴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점유자하고 통화를 해서 협상이 돼서 문을 따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진짜 관리사무소에서 말한 것처럼 문을 따고 들어가면 나중에 이를테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협상이 예. 안 되면 예.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또 수강생이 제주도에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습니다. 네. 한 반값에 낙찰받아서 상당히 좋았는데 명도 협상을 하면서 이제 사실 전용 면적이 9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사비를 그래도 배당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 50만 원 정도 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사비를 한 600만 원을 달라는 거죠. 네. 1년치 월세를 달라고 하니까 낙찰자로서도 좀 불편하다. 그리고 끝내 이제 강제 집행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예. 이제 저희 또 한 분이 낙찰을 받고 아파트에 이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 관리비를 확인하러 갔는데 네. 관리 사무소장님이 저분이 점유자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냥 체납관리비 협상하러 갔다가 점유자 만나서 그냥 이사비 100만 원, 이사기간 3주 주고 또 깔끔하게 끝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천에 이제 공장을 좀 큰 걸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이 8명이나 있었어요. 워낙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각각의 임차인들은 이사비를 이제 5천만 원씩 이제 요구한 거죠. 물론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명이니까 한두 명한테 먼저 이사비를 2천만 원 줄 테니까 빨리 나가는 분한테는 2천만 원. 그다음부터는 이사비가 없다. 그래서 한두 명이 나가니까 곧바로 모든 분들이 협상해서 바로 나간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다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지인들의 경험하신 거지 교수님이 경험하신 거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인도명령 자체는 좀 기계적으로 신청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강제 집행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명령을 기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네. 일단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명도 협상을 하다 보면 명도 협상이 된 케이스도 있고 명도 협상이 안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명도 협상이 됐든 안 됐든 명도 협상이 돼도 나중에 안 나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네. 일단 인도명령 결정 무조건 받아둔다. 다만 이 인도면역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본인의 소유자임을 이제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잔대금 완납증명서나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등기 서류만 제출해준다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인도면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수님 지금 화면에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인도명령과 인도소송 두 가지 방법인데 아니, 조금만 더 그 차이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 집행관한테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집행관이 인도명령 결정문이나 인도소송 판결문이나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매에서는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만 있는 절차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인도 명령은 굉장히 신속합니다. 결정을 받는데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음흠. 반면에 이제 소송은 거의 한 1년 정도가 걸린다. 예. 그러니까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도 명령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자가 신청을 해야 되지만 실무에서는 잔대금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업무를 하게 되고 사실 또 비용도 한 5만 원 내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한 99.9%가 인도 명령을 신청한다. 다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선순위 임차인이나 뭐 유치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네. 부득이하게 인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비용하고 처리 기간 자체를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도 명령 자체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신청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은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네. 잔대금을 납부하면 예. 그 잔대금 완납 증명원을 가지고 네. 부동산 경매계에다가 그냥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빠른 경우에는 하루, 네. 통상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인도 면역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강제 집행까지 그러면은 뭐 낙찰자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 인도 면역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어쨌거나 인도 면역 신청해서 인도 면역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 그 인도 면역 결정문을 낙찰자하고 점유자한테 송달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송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낙찰자가 확인하면 낙찰자는 인도 면역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 경매계 가서 뭐 이를테면 집행문하고 송달 증명을 부여받으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관 사무소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집행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일정한 비용을 일단 납부하고 그 이후에 집행관이 이제 계고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유자를 만나서 만약에 이제 점유자가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라고 한다면 집행관이 네. 오셔가지고 예. 아니 이거 이정민 앵커가 낙찰받은 집이고 소유자가 예. 됐는데 예. 왜 당신 집을 비워주지 않느냐 예. 2주 만에 비워주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제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압박하는 계고 또는 이제 그 다른 말을 그 예고라고 하는데 낙찰자가 이정민 앵커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그렇게 이제 개고를 하고 그러면 통상 이제 2주 안에 네. 대부분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끝내 안 나가면 이제 강제 집행 또는 이제 동산 경매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비유가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런데 네. 교수님, 네. 이 강제 집행 당일 날이 진짜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한번 좀 봤더라면은 뭐 상상이 가는데. 아 진짜 막 집에 들어가서 물건하고 사람 막 꺼집어내고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게 막 되게 네. 막 무섭고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집행관이 분명히 와서 우리 소장님한테 네. 2주 안에 예. 원만하게 나가셔라 예. 양해를 주고 했지 않습니까? 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끝내 안 나가면 예. 일단 낙찰자 입장에서는 2주 만에도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강제 집행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집행관이 강제 집행 날짜를 잡아서 예. 이제 인부들하고 갑니다. 인부들하고 가서 이제 가서 보면 또 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이제 지금부터 집행을 개시하겠다. 안 나가셨습니까? 저 같으면 어디 뭐 산에 운동을 하러 가든지 어디 집 비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래도 이제, 네 소장님한테 먼저 귀중품을 먼저 챙기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인부들이 이삿짐 보관 센터 이삿짐 박스를 가지고 예. 곧바로 한 3-40분 정도 안에 명도를 다 한다라고 하는 점.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댁에 안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참관인 두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 보증을 세운 다음에 곧바로 강제 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지금 화면 보니까 말끔하게 짐이 다 네, 치워진 상태인데. 네. 비포 애프터가 저렇게. 아니 산 다녀왔다가 왔는데 저렇게 돼 있으면 황당하죠. 네. 근데 이미 이제 마음의 준비를 아마 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까 그렇죠. 분명히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인건비도 들 거고 만만치 않게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얼마나 드나요 대략적으로? 네 일단 집행관의 강제 집행은 그 부동산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서 강제 집행 비용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예. 하는 점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부들이 투입이 됩니다. 네, 인부들의 비용이 1인당 한 12만 원 정도 투입이 된다. 앞서 또 참관인이 있는 경우도 그럼 그때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가요? 아니, 참관인은 이제 낙찰자가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낙찰자라면 예. 저희 친구 두 명 증인을 세우는 거니까 예. 네,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뭐 지인한테 부탁하면 네,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33평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인부가 한 12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용만 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사실 이제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아니 33평형 아파트 집행하는데 12명이 오는 것은 너무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삿짐 보관센터 이삿짐을 부르더라도 예. 한 4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4명을 부르면 우리가 시간을 많이 양해를 해줘야 돼요. 예. 하루 거의 하루 종일. 맞습니다. 예. 근데 집행관은 30, 40분 안에 끝을 내야 돼요. 예. 여기 끝나고 또 다른 데 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강제집행비용 아까 그 150만 원에다가 또 최악의 경우에는 트럭 보관비용 60만 원, 또 창고에 보관 시 보관료 한 2, 300만 원 이상이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점유자하고 원만하게 네, 이사비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아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끝내 안 나가시면 제가 이제 그런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상 이미 자력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실거주를 안 하고 만약에 네. 투자 목적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사실은 이제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낙찰을 받자마자 예. 곧바로 파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큰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바로 팔았을 때 양도세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파는 경우는 있다. 낙찰자가 이제 명도까지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찰을 받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예. 또는 단기적으로는 전세나 월세를 주고 추후에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실무에서는 가장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등기 관련해서 뭔가 또 우리가 또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그 낙찰자는 잔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 굳이 등기는 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원래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경매만큼은 경매계가 등기소 역할을 합니다.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해당 경매계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 우리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뭐 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 대장 또는 뭐 등기부, 낙찰자의 주민등본 이런 게 필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낙찰자는 잔대금 완납 증명원과 매각 허가 결정문을 받아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등기부에 뭐 경매 등기 근저당권 좀 이런 것들 지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말소 등록세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대장 또는 낙찰자의 주민으로 등본을 첨부해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지저분한 것들을 좀 지워 주세요라고 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계가 문제가 없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등기소에 보내서 등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해당 경매계에다 이제 뭘 보내주냐면 등기 필증을 보내줍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문서, 땅문서.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낙찰자는 해당 경매에 가서 받으면 끝나는 거고. 예. 또 하나 이 등기 필증은 한 번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꼭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비용 말고도 또 법무사 수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뭐 또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지인 찬스 이런 거 말고요. 네.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이 법무사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셀프 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셀프. 네, 그래서 요즘에는 셀프 등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직접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한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셀프 등기를 하려면 본인이 잔대금을 다 납부해야 됩니다. 어허. 만약에 내가 일부라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반드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셀프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임장 이야기 또 들어봐야 되는데 이건 좀 다음 주에 들어봐야겠네요. 어디 청라쪽? 청라쪽?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살짝 흘리고 다음 주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